달랭이부터 수프, 라테, 피자, 케이크까지 모두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음식인데요. 고구마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특이한 모양의 콘 아이스크림, 바삭한 과자 대신 속을 비운 고구마에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가득한데요. 고구마로 콘을 만들어서 쫀득함과 달콤함을 배로 느낄 수 있고 열량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달콤한 맛, 치즈 맛, 매운맛, 입맛에 맞는 소스를 곁들여 먹는 군고구마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생크림과 시럽이 올라간 고구마 와플과 고구마 맛탕을 차례로 꽂은 맛탕꼬치, 느끼하지 않게 달콤한 데다 한 개를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팔자주름, 턱선, 입술처럼 요즘엔 마스크팩도 나눠 쓰는 게 대세입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위별 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처지기 쉬운 턱선을 끌어올리고 팔자주름이나 입술 위에 붙여 굵고 가는 주름을 집중 관리하는가 하면 볼이 붉게 달아올랐거나 햇볕에 오래 노출됐을 때 간편하게 붙이는 볼팩, 눈가 주름은 물론 다크서클까지 관리해주는 팩도 등장했습니다. 또 목 아래부터 쇄골, 가슴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데콜테 팩도 쇄골 미인을 꿈꾸는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인데요. 급하게 어딜 가야 할 때나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용도 부담이 없는데요. 이용요금은 1시간에 2,000원.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른 가족이 대신 봐줄 땐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곳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228곳이 있는데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보육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